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화분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유리병에 넣어서 다육이 테라리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떡부터 완성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육이 화분 케이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떡은 초코설기로 준비를 해봤어요. 초코설기 만드는 법은 이전에 백설기를 만들었던 방법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단지 코코아 파우더가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백설기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선 소금을 물에 잘 풀어주고 시작합니다. 준비해둔 쌀가루와 코코아 파우더는 곱게 채쳐주세요. 저는 오늘 건식 쌀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준비해놓은 물을 쌀가루에 부어서 쌀가루와 물이 잘 섞이도록 손으로 비비듯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어주고 나면 체에 한 번 더 쳐주세요. 떡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초코칩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초코칩은 좀 덩어리가 커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초코칩이 있으시다면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초코칩이 없으시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준비된 쌀가루에 설탕을 넣어서 손으로 비비듯이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찜기에 쌀가루를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쌀가루를 밑에 쌓고 초코칩을 넣고 또 쌀가루를 넣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 그릇은 밑이 약간 오목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목하게 산과 같은 형태로 쌀가루를 넣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찜기에 올려서 쪄주겠습니다. 저는 17분간 찌고 5분간 뜸을 들여주었습니다. 만드시는 떡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코설기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된 떡은 찜기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주시고요. 납작하고 판판한 판을 위에 놓고 한 번 뒤집고 또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떡을 내려주세요. 자, 이제 떡이 완성되었으니까 다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섯 종류의 다육이를 만들 거고요. 자세한 방법은 위쪽에 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조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색깔을 만드실 때 한 가지 색깔만 이용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꽃과 다육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초록색과 주황색을 굉장히 대충대충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꽃은 꽃가위를 이용해서 잠시 내려주시고요. 이 방법대로 큰 것과 작은 것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황색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다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과 큰 것, 크기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번 팁을 이용해서 다육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만들었던 주황색 다육이와 동일한 방법이지만 아주 작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인장 위에 꽃을 짜줄 건데요. 이 꽃은 선인장 위에 바로 짜셔도 되고요. 따로 꽃을 만들어서 선인장 위에 얹어주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선인장을 가시가 없는 것과 가시가 있는 것,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다육이를 추가로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꽃은 완성되었고요. 이 꽃들을 이용해서 다육이 화분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리움의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커다란 유리 그릇을 준비했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꽃가위도 준비했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줄 초록색 앙금을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했고요. 이와 함께 사용했을 팁도 세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흙과 모래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줄 크런치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선 만들어뒀던 초코설기를 유리그릇 안에 넣어줍니다. 떡이 너무 크다면 떡의 주변을 조금 잘라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크런치를 떡의 가장자리 부분에만 뿌려줍니다. 크런치가 떡의 중앙에도 들어가게 되면 앙금꽃을 올릴 때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변에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크런치가 없는 분들은 오레오나 다이제 쿠키를 조금 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다육이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주세요. 만약에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뺐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케이크를 만드실 때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놔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육이의 높낮이가 조금 차이가 보일 때, 그리고 다육이가 종류별로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조금 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케이크를 만드실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크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적당한 위치에 다육이를 놓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육이를 다 놓아주었으면 이제 빈 공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해뒀던 초록색 앙금과 팁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중간중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에도 한 가지 크기로만 몽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커다란 몽우리, 작은 몽우리 이렇게 크기별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21번 팁을 이용해서 작은 선인장과 같은 형태의 다육이를 만들어 주었고요. 10번 팁을 이용해서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형태의 다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력이 테라리움 케이크 완성입니다. 케이크를 담는 그릇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특별한 케이크가 되었죠. 다육이 화분 케이크는 만들기도 쉽고 하지만 굉장히 귀여운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케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